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저랑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하시고 난 후에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하신 분이 관해 상태에 도달한 내용에 관해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댓글에 또다시 대댓글로 빅토리아 BC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상당히 길게 남겨주셨는데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을 남겨주셨는데, 내몸 안에 염증 잔량을 확인하는 식이요법 소개해 주신 겁니다. 이분이 이제, 양약 치료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해라면 아주 성공적이네요. 그러나 몸에 류마티스 관절염 잔당들은 남아있어요. 얼마 남아있는가는 설탕 음식 먹어보고, 그러니까 당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보고 시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중 하나죠. 치즈케이크 한 조각에 20여 그램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먹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서 바로 아프다면 주로 발목이지만 손가락이었던 어떤 관절이든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 통증 강도에 따라서도 몸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쫄뚝거릴 정도일 수도 있고 몸 상태가 더 좋다면 약간 찌릿거리는 정도일 수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당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이제 아파진 경우가 많죠. 류마티스 관절염에 염증이 몸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벼우신 분들은 약간 찌릿거리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약간 찌릿찌릿, 관절의 그 류마티스 염증 부위에서 찌릿찌릿한 정도의 느낌. 이전 찌릿찌릿 정도의 느낌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염증이 적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제 쩔뚝거릴 정도로 아파지는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염증이 심하다, 많다, 이런 내몸 안에 염증 잔량을 확인하는 어떤 팁을 남겨주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케이크를 비롯해서 당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때 아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플 수 있는데 염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몸 안에 염증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통증 강도가 달라진다고 이제 팁을 남겨주신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본인이 직접 경험을 이렇게 해보시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본인이 경험을 직접 하셔서 남겨주신 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실제로 저희 임상에서 환자분들 관찰해봐도 대부분 이 경우가 맞습니다. 음식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분식집 쫄면 설탕 넣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쫄면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호떡 많이 들어가 있죠? 그 호떡 안에 잼은 설탕잼이죠. 설탕 음식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이제 아프지 않으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쫄면이라든지 그리고 떡볶이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분식집에서 파는 음식 중에는 쫄면이라든지 떡볶이 의외로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호떡 같은 거 그리고 빵 종류 당분 많이 들어가죠. 이런 걸 아무리 먹어도 다음날 관절이 괜찮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고 거의 다 나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거가 양약 치료 상태라면 테스트하는 게 아무런 의미 없다. 왜? 양약이 이런 음식을 아무리 나쁜 걸 먹어도 양약이 잡아주니까요, 통증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약을 안 먹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몸을 더 민감하게 이런 음식에 대한 반응을 느끼는데 양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음식을 먹어도 아무 반응을 못 느끼는 거죠. 이분이 이제 그 빅토리 BC 닉네임 쓰시는 구독자분께서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알고 계신데 아마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환자 본인이 양약 안 먹고 적절히 조치하고 있다면 설탕 음식 시험 후 통증은 3일 정도 있다 없어진다. 본인의 몸 상태에 자신이 없으면 굳이 시험할 필요 없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정도는 이제 시험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양약을 안 드신 상태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내 몸의 염증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이런 음식들을 먹어도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매일 먹거나 자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나 그게 누적되면은 언젠가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당분 음식은 몸 안에 염증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그 염증 반응이 결국 몸에 어떤 축적, 그 상황을 축적시키면서 결국은 어떤 항상성이 깨지면서 나중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던 환자분들도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괜찮다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이제 막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먹었을 때 괜찮으면 아, 내몸 상태가 좋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하지만은 매일 먹거나 자주 먹으면 결국은 염증 상황이 누적되면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당분은 최소한으로 정말 아껴서 먹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이 빅토르 비시님의 글더 이어지는데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의정 유창규 원장이었습니다.